함께하는 오늘 함께해온 5년 XSFM 저는 새 청계천도 좋아하고 옛 청계천도 좋아했습니다. 신평화 시장 주변 고서적 판매점들이 늘어선 상가 걷는 것도 어려울 정도의 인파와 정비되지 않은 골목을 좋아했고 지금의 번듯한 데이트 코스 청계천에서 호떡을 들고 연등을 구경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울렁더울렁하는 저같은 외지인이 하는 말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재정비가 진행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2019년 60민주화항쟁주간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322회 토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XSFM의 유승윤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윤세민 리터가 그대로 앉아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대로 앉아 있는 윤세민입니다. 손희상 선생님도 저기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손희상입니다. 네, 오늘은 오래된 그리고 오늘까지의 서울 시내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상품론 시작하죠.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메드무릎핀 1인 가구의 첫 번째 가구, 아스퀘어폴더매트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구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유래 성분으로 자극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 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Big, Green.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본 소재로 제작한 프리미엄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X1 요가, 내 비즈니스, 내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보세요. 레노버 for those who do 손희상 선생은 뭘 해도 느린 편입니다. 아, 늦게 오고요. 원고도 아주 늦게 <laughs> 보냅니다. 그가 느린 이유는 레노버 노트북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고 부티 아, 줄줄 난다고 부러워하는 레노버 싱크패드 X1 요가 실제로 비싸지만 저는 부담없이 구입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6월 15일부터 29일까지 두주간만 엑세스몰의 레노버 페이지로 가셔서 원하는 모델을 클릭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XSFM 전용 쿠폰이 적용됩니다. XSFM 바이 레노버 2019입니다. XSFM X 레노버 2019가 쿠폰 코드입니다. 어, 클리어런스 세일을 하고 있는 제품들도 있는데 그걸 제외한 전 품목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적용하고 레노버 정품 노트북과 리전 Y 혹은 리전 데스크탑을 구매를 하십시오. 어, 손이상은 느립니다. 네. <laughs> 새로 샀으면 좋겠습니다. 느린 건 자기인데 당황도 네. 자기가 합니다. 네. 하지만 손이상도 레노버를 제대로 낸 신품을 안나면 멀쩡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XSFM 관계자들은 전부 다 레노버를 쓰고 있습니다. XSFM 바이 레노버 2019, XSFM XLENVO o 2019 코드를 입력하고 레노버 노트북을 다른 사람보다 싸게 사십시오. 고전적으로 서울 시내라 불리는 곳들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 무난이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문안네 사대문 안.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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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대문 바깥쪽에 그 이제 왕심리 뭐 이런 쪽은 성저심리라 그래서 네. 그한양 도성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음. 거기하고 그그 그 지역 성저심리의 사투리하고 그 한성 도성 안의 사투리가 달라요. 그죠? 네. 모여든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 달랐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음. 지금 저희가 있는 그 밤성 앞에 보고 있는 마포도 이렇게 표현할까요? 가장 최근에 개발된 서울의 끝자락이었던 시절이 있지요. 그렇죠. 종점이 그리하여, 있었으니까요. 네, 저희들이 이제 저녁 먹으러 나가서 보는 이 지하철 호선 마포역에는 마포 종점 자리 기념비 같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전차 모양 화장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 전차를 잡으려고 이렇게 아이를 업고 뛰어가는 어, 아줌마상 이런 네. 것들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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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는 서울이 아니거나 서울 끝이었어요. 강남은 서울이 아니었고요. 네. 옛날 서울의 한복판이었기 때문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것저것 만들어 놓았던 도심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는지 그 와중에 이명박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들어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세운상가에 대한 재개발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사실 진행 중인데 일단 일단락은 된 모양입니다. 거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얘기입니다. 네. 어, 어제는 세운상가 주변 지역의 역사와 재개발 계획의 변천사를 들려드렸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짧게 요약을 하고 시작할게요. 음. 김도환이 있었습니다. 김도환 이놈. 네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땅이 조각조각 나눠졌고요. 70년대부터 녹지를 조정하려고 했는데 합의를 하자니 서울시에 돈이 없었고 강제철거는 어찌어찌 막았습니다. 수인번호 716호 씨가 어, 대한민국의 유명한 범죄자죠. 미국 전화번호 지역코드 같죠? 네. <laughs> 503-716.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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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대규모 복합 상가를 만들자. 그래서 민간 투자를 받아서 돈을 벌자. 그런 생각 갖고 있다. 네.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포장을 해서 서울 시민들을 속이자. 그렇죠. <웃음> <웃음> 고기를 풀어놓으면 물이 맑은 줄알 것이다. 네. 수돗물이지만 고기로 네. 안 되면 로봇 물고기로. 네. 네. 이러한 수인번호 7 1 6호씨 이명박 씨의 부푼 꿈에 테크를 걸고 나선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네. 바로 문화재청이었습니다. 사업 지역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바로 그 사업 지역의 길 건너편에는 종묘가 있죠. 그렇죠. 네,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네. 게다가 세운 상가, 어, 60년대 후반에 건축된 이 거대한 건물도 음. 일각에서는 이제 흉물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음. 그럼에도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한 건축 유산으로서의 음. 가치가 있죠. 네. 이곳에 초고층 건물을 지켰다고, 그러면 중구, 종로구, 인근에 있는 동대문구까지도 다 영향을 주는데, 음. 어. 그리하여 문화재청은 서울시 사업에 고도 제한을 걸어버렸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 이명박 씨의 계획이 음. 돈을 벌자. 음. 근데 그거를 드러나지 않게끔 하자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복합 상가인데 사람도 거주하는, 음. 어.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주상복합. 네.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음. 사람이 산다. 그러면 그, 어 거주지에 맞는 고도 제한으로만 용도를 쓸수 있다. 그렇죠.라고 고도 제한의 메시지는 그거죠. 네. 돈을 벌 생각은 너무 하지 마라. 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씨는 서울시장 재직하는 내내 이 고도 제한을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를 궁리했습니다. 를 그런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고도 제한 해제의 달인 아닌가요? 네, 그렇죠. <웃음> 네. <웃음> 네. 그 그때까지 그게 먹혔는데 모든 서울 시민은 지금 동쪽만 쳐다보면 그 사실을 알게 되죠. 예, <laughs> 네, 그렇지. 심지어 <laughs> 그 건물은 너무나 특이한 게 뭐냐면은 고도 제한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갔어요. <웃음> 그래, <웃음> 그렇습니다. 막 밀어붙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어, 더 싸울 어. 수 있네. <laughs> 계속 줬어. <쳤어요. 웃음>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그막 세계 문화 유산이 바로 앞에 있고. 음. 그래서 이제 그 여러모로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음. 어, 이명박 씨는 그래서 이 주상복합 상가에 사람이 산다고 하니까 주거 환경으로 규정돼서, 어, 제한이 걸려버리네. 네. 그러면 오피스텔로 서류를 바꾸자. <laughs> 자, 말만 바꾸는 데 이걸로 해줘. <laughs> 그러나 이런 온갖 편법은 통하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이명박 씨는 사대강을 파먹을 생각으로 대통령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뒤를 이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음. 세훈 상가 주변뿐 아니라 청계천 건너 울지로를 지나 어, 과거에 김두환과 하야씨가 서로 네. 주먹을 치고 받건, 음. 받고 하던 그 충무로 인근까지 길게 늘어선 이 지역 전체로 부푼 꿈을 확대시켰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은요, 나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음. 오세훈 전 서울시장한테 동대문하고 세훈상과 주변은, 네. 어, 전시장이 요걸 안 해먹고 갔다니. 네. 요게 남아있네? 맞아, 어. 맞아요. 음. 네. 2016년 오세훈 시장은 당선과 함께 세운 재정비 촉진 계획을 내놓고요. 이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죠. 네. 아예 세운 상가를 2015년까지 헐어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당선과, 당선과 동시에 맞습니다. 말입니다. 우르르 쾅쾅. 아, 네. 음. 우로르 쾅쾅. 근데 이 계획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청계천 남쪽으로는 다소 그좀 시설들이 낙후되긴 했지만 지금도 밤 늦게까지 화난데 드리거든요 저, 전부 다 버글버글합니다. 네. 을지로 네. 쪽에 그 노가리골목 그 을지로 삼가 쪽으로 네. 가보시면. 도심의 활용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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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같이 요즘같이 이제 그 좋은 날씨에는 밤늦게까지 막 새벽까지 늘상 사람으로 북적대죠. 네. 여기는 저기 농축산인이 혼술을 하러 자주 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음그 음, 주변으로 이제 뭐 이제 혼수품 파는 데도 있고. 아니 혼술 말고. 네. 그러니까 술 농축산인 사장가를 아, 준다는 아, 게 아니라. 아, <laughs> 혼술. 아 근데 네. 혼자 <laughs> 술먹러간다고아 네. 혼술 네. 혼수, 혼수품 파는 데도 있어. 그 네. 시계상들도 많고, 귀금속하는 <laughs> 그건, 네.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 그건 대학로까지도 어, 가 있죠. 네. 그런, 거기다가 또 이제 뭐 각종 조명, 전등, 등등을 만들고 판매하는 전문업자분들도 일하고 계시고요. 맞습니다. 좀더 뒤편으로 들어가면 대형 뮤지컬이나 연극의 무대들을 제작하는 공방들이 있습니다. 네. 네. 해화동에 납품하죠, 종종. 네. 네. 그래서 그, 그 동네에는 음. 또 이제 그, 어, 연극 무대에 서시는 연극 배우분들도 음. 같이 또 살고 있고요. 네. 어 그리고 명동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요를 받는 호텔들도 있습니다. 명동이 가까우니까요. 많죠. 음, 명동은 네. 너무 비싸고 음. 그리고 거기서 더 뒤편으로 더 들어가면 카메라 전문점들 음. 네. 모여 있는 거리도 거기 있죠. 윤세민 기자가 다니는 데입니다. 네. 어, 필름 사진을 현상하려면 충무로와 을지로의 중간쯤에 있는 거리까지 가, 가야 되죠. 음. 딴데다 맡겨도 높은 확률로 글로 보냅니다. 그렇죠. 어, 음. 거기로 그렇겠네요. 보내요. 우편으로 보내요. 음. 음. 그리고 그 근처에 보면은. 어 세상에서 세 번째로 맛있는 육전집도 있습니다. 어 이거는 그 호남 전체를 무시하는 발언 아닌가요? 아, 아니 그게 그러니까 제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어딘가요? 첫, 첫 번째는 해화동에 있어요. 두 번째, 두 번째가 동대문에, 두 번째가, 두 번, 두 번째가 동대문에 서울 밖을 언제 나가 보셨죠? 한두달 됐어요.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밀면이 서울에 있다고 말하면, 맞아 주고도현치않아요 아니, 제 개인, 제가 경험한 바에 따라서. 알았어요? 부산 우유가 제일 맛있는 건 서울이라고요. <laughs> 동묘에 가면은, 네. 안 가는 20년 전, 10년 전 카시오 시계 같은 거 팔아요. 아, 그래요? 시계가 음. 오래전에 멈춘 옛날 시계. 네. 이거를 쇼핑몰 하는 사람들이 네. 천 원, 이천 원에 사가서, 음. 자기 홈페이지에서 삼만 원에 팔아요. 음. 빈티지 시계라고. 시계가 가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패션 네. 아이템이니까. 네. 그리고, 이 카메라 골목에 있는 카메라도 이거를 작동 안 하는 거. 예, 어, 네, 어, 작동하는 것도 음. 업자들이 작동하는 건한 10만 원 하고 작동 안 하는 건한 2, 3만 원 해요. 음. 사 와서 작동 안 하는 거는 인테리어 용품으로 10만 원에 팔고 네. 작동하는 거는 10만 원에 사 와서 2, 30만 원에 팔아요. 예. 음. 네, 그런 식으로 여기서 또 팔려 나가는 게그 젊은 사람들이 사 가지고 그거를 또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이 음. 무시하기 아주 힘들 정도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역이 넘쳐난다. 네. 네. 이얘기예요 네. 근데 그런 구역에, 음. 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그때 그 당시의 계획은, 더욱더 초고층 건물을 짓자. 더욱더. 네. 이명박 서울시장의 계획보다 더욱더 초고층 건물을 짓자. 음. 그래서 돈을 더욱 많이 벌자. 음. 그러려면 고도제한을 어떻게든 없애야겠는데, 심포지엄도 열고, 어, 주민간담회도 열고, 음. 형식상 음. 열었어요. <laughs> 말 그대로 형식상 열었습니다. 뭐라고 하막 쫓아내고 드러내고. 음. 네. <laughs> 네. 음.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돈을 많이 써서, 음. 돈을 더욱 많이 벌자. 응. 음. 어 그래요 그러면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부터 이어지는 디자인 서울로 포장을 해서 서울 시민들을 속이자였습니다. 네, 결국은 토건. 음. 네. 음. 그랬는데 2009년도에 용산 참사가 터, 터지죠. 이 과정 중에 예, 그죠. 예. 음. 이정표죠. 이게. 네, 네. 그 이게 그 온갖 종류의 그런 그어 관청에서 음. 밀어붙여서 만드는 토건 사업, 그 재개발 사업에. 어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맞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어, 전면적인 반대 운동들이 막 맞게 그 등장하기 시작한 그, 시민 단체 네. 시민들이 계속해서 이 용산 참사의 현장을 수년간 지키고 있었던 것의 의미는 음. 이 의미가 가장 컸던 것으로 저는 지금은 해서 그래요. 네, 그래요. 이게 재개발 되면... 함부로 하지 마라. 네. 예. 나중에 보면, 우리가, 네. 어떤, 어, 이것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볼수 있어요. 그렇큰 줄기에서. 그렇게, 큰 예, 어, 예, 그렇게 예. 봤을 때, 어,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 어, 과정을 실제로 다룬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저, 소나람 소문장가의 작품. 네. 그, 뭐죠, 영화, 아, 소수, 소수의견. 네. 네. 소수의견. 소문장가라서 소수의견인가요? 아, 요즘 자주 안 나와서 소문장가고요 <웃음> <웃음> 네. 그래도 신문 계속 나오시던데. 네. 뭐, 어. 뭐 나랑 뭔상관이야 <laughs> <laughs> 네. <웃음> 네. 네. 음그 용산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다그 인명 피해가 발생할 정도의 사건을 겪으면서 다 드러냈는데 음. 그러고 나서도 지금 뭐된게 없잖아요. 되게 오랫동안 쓰지 못했죠. 예, 네, 뭐 네. 되, 그게, 그게 사실 보니까 처음부터 이 주,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낼것이다 그런 음. 식의 그게 좀 구체적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지금 보면은. 네. 용산 참사가 터졌고요. 그래서 이 오세훈 시장은 재개발 사업 공공관리 제도라는 것을 도,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이이 이 제도가 입찰 조건이라든지 건설 원가 뭐 그런 등등등을 다 공개를 해서 사업을 투명하게 하는 제도였는데 음. 그렇게 했더니 안 그래도 복잡할 수밖에 없는 세운 지역의 재개발이 더더욱더 복잡해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음. 어, 경쟁을 해야 하면 입찰 경쟁을 음. 드러내놓고 해야 하면 돈을 남길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들어오고자 하는 세력이 더 줄어들죠. 네, 그런데 네. 여기는 기존의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어, 그 사업성이 수익성이 남겨먹기 어, 애매하다, 아, 애매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땅값도 비싸고 주인도 많고. 네, 네. 그리하여 오세훈은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으로 배틀을 뜨다가 사퇴를 했습니다. 빠염, 그, 어, 빠염. 그리하여 그리고 그 음. 이후에 알려진 과학의 첫 번째 증명자가 되죠. 음. 어, 박원순과 맞짱 뜨면 안 된다. <웃음> 네, <웃음> 네. 예. 어 그리고 현임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어 삼선째를 아. 맞았습니다. 하지 그땐 박원순도 어. 없었으니까요. 아 어, 그렇죠. 네. 뭐, 그때는 정치인이 아니었죠. 네. 어. 어 여기 잠깐 이야기를 바꿔볼게요. 네. 을지로 청계천 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네. 이 사업에 관한 많은 논평들이 나왔고요. 칼럼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어, 그리고 여러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오는 의견들도 어, 참고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 사업에 관한 작은 토론회에 참석한 적도 있었는데요. 네. 그 등등등등을 네. 뭐 참고를 해서. 저는 사실은 제가 의견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어차피. 좀 중립적으로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음. 중립 충 네. 네. 다, 당연한 말씀입니다만은 이그 청계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음. 그 의견이 크게 찬성과 반대로 나뉘죠. 어 놀라운 사실이네요. 그렇 네. 방송 시간 낭비하고 있다. <laughs> 의견이 네. 찬성과 반대로 나뉘냐? <웃음> <웃음> 아, 그런데 이제 좀그 의견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찬반 의견이 모두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먼저 찬성 의견을 들어 보면은 주장의 근거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는 어, 이미 오래전부터 재개발 예정지였고 음. 이 주변이 서울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낙후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낙후, 낙후가 됐다, 낡았다, 뭐, 이렇게 오래됐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부 건물, 건물들은 안정성 평가, 안전성 평가에서 붕괴 위험이 있다고 나올 정도입니다. 모든 건물들은 이더 크게는 붕괴 위험이 없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점검을 받습니다. 네. 어 작년이었나요? 네. 올 초였나요? 그 서울시의 강 강남구 삼성동의 건물 하나를 그대로 비워버려야 했던 적이 있죠. 네. 어, 상업지구고 사무실들이 되게 많은 건물이었는데 음. 붕괴 위험으로 진단이 되면서 시가 그곳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서 한동안 막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그 세원상가에서 진양상가까지 이어지는 큰 건물들도 그 당시에는 고급이었다고 하지만은. 그때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에 하나였던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런 때 건축됐던 건물들이 그때 무슨 대단한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음. 건축을 위한 좋은 자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음. 때문에 위험할 수도가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음. 여기를 걸어다니다 보면 그 생각 종종 해요. 아 불나면 다 죽겠네. 아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음. 실제로 보면 이게 위험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네. 음. 전선들도 엄청 굵은 전선들이 막 네, 복잡하게 얽혀있죠손 닿는 곳에 막 네. 그냥 노출돼 있고 음. 그리고 그. 도로도 엉망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걷다 보면 기분이 엉망이죠. 네. <laughs> 그 미로예요, 미로. 미루. 네. 어, 근데 사실 이게 도로가 사실상 이제 그 설계라는 것이 없고 음. 그냥 그 사이사이 그냥 그 건물들이 아무렇게나 막그 세워지고 나서 그 비어 있는 사이사이가 그냥 길이 된 거예요. 음. 보통 도시 계획이 정돈된 상태로 들어가면은 먼저 길을 뚫죠. 음. 그다음에 건물을 세우는 게 맞는데 음. 건물이 들어서고 음. 남는 데가 그냥 그 길이 된 거니까요. 음. 심지어는 상하수도 시설까지 엉망인 곳들이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하수구 같은 경우가 네. 어, 보면 이제 여름철 장마철에 보면 은 정말 심한 악취가 나는 음.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laughs> 이유들 그런 근거로 해서 어~ 이 지역에 어쨌든 재개발은 필요하다라는 찬성 의견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의견은 대개 을지로 청계천 인근을 상업 지역으로 바꾸자는 데에는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재개발 자체는 찬성 네. 어, 그런 그런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음. 반면에 반대 의견에서는 이 일대가 낙후가 되긴 했지만 또한 동시에 힙하기도 하다는 어 되게 새롭고 어, 음. 신선한 것들이 있다. 그런적 가치가 있다. 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기가 상공인들만 있는 지역이 아니라 어 지금 재개발로 특히 지금 지금 이미 그 건물들이 철거가 되고 있죠. 그 음. 입정동 같은 경우는 무대미술가나 연극인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네. 오래된 음. 음식점들도 많고요. 음. 어, 역사적으로 이제 그보존 가치가 있다는 등등등의 그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노포, 오래된 가게라고 하죠. 그, 거기, 음, 실제로 가서 10번만 걸어봐도 느낄 수 있죠. 네. 네. 음. 일주일 삼각에서 얼마 걷지 않아도 그냥 나오는데, 네. 그, 원래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90년대에 제가 알고 있었던 이곳은 정말이지 제조업자들의 뭐랄까요. 고향 같은 곳? 음.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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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오래된 곳들도 많지만 또한 새로 생겨나고 있는 인디 클럽들도 많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인디 클럽들이 보통 홍대나 뭐 이런 쪽에 보면은 클럽들이 1층 아니면 지하에 있잖아요. 네. 여기는 클럽들이 막한 4층, 막 6층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음. 그 4층, 6층까지 당연히 엘리베이터도 없고 음.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 그런 건물들의 위쪽층이, 건물이 나, 너무 낡아가지고, 음. 분양이 안 되고, 임대가 안 되니까, 음. 그니까 러 거기에 이제 그런, 그좀 새로운, 뭐 그런 사람들이 음. 들어가는 거예요. 와, 6층까지 걸어 올라간다면 맥주를 마시면 맛있긴 하겠네요. 네, 그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 아. <laughs> 네, 문화시설 때문에 번성했던 홍대, 이제 마포 요쪽이, 이제는 위락 시설만 남고 문화 시설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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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런 터를 것들이... 찾다가 네. 시내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일부는 물래동으로 가고 음. 일부는 성수동으로 가고 네. 일부는 여기로 오는 거죠. 음. 그러한 신생 문화의 발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음. 어. 시, 시, 실제로 지금 그니까그 여기가 그 어떤 서울의 음. 어뭐 혹은 인디 시의뭐 어떤 그 중심지라고 하, 할 수는 없죠. 근데 음. 그러한 가능성은 생기고 있다는 거죠있어요 그런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낙후가 되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인데 건물들이 음. 낡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 세입자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건 젠트리피케이션의 시작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희한하게도 이런 문화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그 예술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그 세입자 상인분들이나 작은 그 중소 건물 뭐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음. 등등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효과를 느끼고 있기 네,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죠. 어. 음. 우리 건물 이제 인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제 뭐가 어, 좀나 어, 괜찮을 것 같은데. 20년 동안 낡은 건물 취급받다가 네. 내가 네. 여기 서른에 상속받고 부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음. 힙해지는 데까지 40년 걸렸어 이놈들아 이런 <laughs> <laughs> 음. 지금 지팡이가 막 이렇게 됐는데 아니, 이게 근데 진짜 저거 저도 여기를 구경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이쁘고 근데 네. 여기 안에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좀 미안한 이야기인 거죠. 음. 그 원래 있었던 분들에게 그렇죠. 음. 예, 예. 뭐 그럴 수 있죠. 좋은벌을 40년 했다고. <laughs> 네. 한편 또 이제 그 찬성 의견은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원래 도시 중심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는 게 좋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서울 입장에서 좀 허황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맞는 얘기긴 합니다. 예, 사실은 이게 그 도시 계획의 기본이에요. 음. 정말 보면은 그 뭐, 뭐, 도시학 행정, 뭐 이런, 음, 이런 쪽으로 음, 책들을 음. 보면은 되게 중요하게 많이 나, 많이 언급이 되고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음. 그 도시의 중심지역이 비고, 음. 그리고 그 도시 주변부가 더 많은 인구를 수용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외곽에서 중심지로 출퇴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음. 어. 그러면은 도로나 대중교통이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해져요. 더, 필요 이상의 소통요. 네,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도 더 많이 들죠. 어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도시가 이제 도시라고 하는 거는 도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려면은 그 핵심 지역에 더 많은 인구가 그리고 더그 이제 중요 시설들이 모여 있고 음. 외곽으로 가면은 좀 다른 것들이 또 들어가는 것이 어, 더 좋은 도시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이제 오히려 그 중심 지역이 더 낡고 텅텅 비고. 통통 비었다는 말은좀 약간 부정, 부정확하네요 사실 땅넓이에 비하면 통통 비는 게전 맞다고 보는 게 네. 서울에는 이게 너무 당연해서 이런 주장이 되게 신기하잖아요 음. 어 중심가에 들어가 살라고 음. 거기 다 슬럼인데 음. 생각한다고 다 슬럼 아니면 엄청 비싼 건데 네. 어~ 중구 음. 종로구 네. 이거 그냥 합그 성동구 네. 하나의 지역구로 주기에 그~ 저~ 선거할 때 인구가 너무 적어요 네. 네. 점점 합치죠 요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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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뭐, 보면, 이제, 그, 인구를 대체로 어디서 수용하냐면은, 그, 서울의 주변, 구들이 먼저 수용을 하기 시작했다가. 아포서대문, 은평, 네. 도봉, 음. 노원. 여기는 건물들이 다 너무 낮으니까요. 네. 음. 네. 외곽 음. 쪽은 이제, 그, 제한이 없으니까. 네. 덜 하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데, 지금은 이제 경기권에,권까지 포함이 되고, 음. 심지어는 뭐, 충북 정도에서도 음. 서울까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막 있잖아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서울이 그런 문제점을 너무 크게 안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뭐 용산 미군 기지가 뭐빠지게 되면은 거기에 그 대규모 주택 단지를 짓자든가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오기도 하는 거, 음. 그런 요인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의견은 대체로 그 전문가 의견인데 음. 그래서 공무원들 그 이제 그 사업을 실제로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들도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연구용의 결과 그렇게 나와 버립니다. 네. 하, 이렇게 뭐 고친 그 건물을 하, 그 놓는 게 나, 그게 좋, 좋다고들 하는데라고 음, 음, 음. 어 그러니까 이런 의견은 이명박 오세훈식의 재개발 계획에 뭐 비록 고칠 점은 있더라도 그 계획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견이기도 합니다. 찬성 이게, 의견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 이게 반드시 막 무슨 막그막그 막그 건축 토건업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그런 의견이 아니고 나름의 어떤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다당한 찬성 의견 두 개와 반대 의견 하나를 들었어요. 네. 그 다음은 반대 의견이 나오겠네요. 네. 또 다른 반대 의견,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지금 서울이 다소 엉망으로 만들어져 있더라도 인위적으로 한 곳을 재개발하면 인근의 다른 지역들까지도 영향이 파급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가 의견이죠. 종로에 피막골이라고 그 이제 옛날에 그그 먹자골목이 있었잖아요. 네. 그 피막골을 없애니까 거기로 가던 사람들이 경복궁역 근처에 있는 다른 시장으로 몰려요. 음. 그랬더니 거기 그 경복궁역 근처, 근처에 있는 다른 시장에 갑자기 임대료가 막 올라가요. 음. 그래서 이제 작년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음. 또뭐그 반대로 말하자면 홍대에 막 공항철도를 뚫고 막그 여러 가지 막그 대규모 상업시설들이 들어가니까 거기 밸류가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안 어 그래도 사람이 사람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신촌, 인대, 이대, 이대 등등등의 그 인근 지역에서 또 사람이 또더 빠져나가서 그그 그 지역들에서는 공동화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90년대, 00년대에 보던 그 호화로운 신촌이 아니에요, 이제.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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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신촌 가면은 되게 그냥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어요, 네. 오히려. 저 어릴 때 신촌 가면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도 신났거든요. 음. 네. 너무 너무 시끄럽고 네. 술집 다 싸고 네. 술집이 끝도 없어. 음. 그 사람들 사는 사람도 되게 많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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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뭐 전쟁 나도 줄것 같지 않아 요 여기 있으면. 네. 예. 네. 그데 네.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 그렇게 그 인근 지역에 그 파급된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을, 을지로 청계천 지역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지역을 주거 상업 지역으로 재개발하면 인근에 있는 명동이나 동대문 등등의 상권에도 악영향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음. 거기다가 또 이제 안 그래도 그 청계천 인근의 도로가 그 좁잖아요, 되게. 네. 되게 큰 도로가 있었던 곳에 도로가 없어졌죠. 어, 없어. 네. 그, 왜냐면은 강이 생기고. 네. 그 청계천을 복귀하면서 물이 네. 흐르기 때문에. 음. 어. 그죠안 그래도 좁디 좁은데 거기에 교통 체증이 또또 생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거기만 길이 막히느냐 아니죠. 도로라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주변 지역들까지도 그 체증이 넓어지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의견들은 대체로 보면. 반대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이 을지로 청계천 지역의 재정비의 필요성은 있을 수도 있어 뭐 그런 정도로 보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주거 뭐~ 주거 그니까 인구 밀집지나 혹은 뭐~ 뭐~ 상가 지역 그런 식으로 만들지 말고 녹지공원 교육 문화시설 등등이 들어서야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음. 또 다른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음. 재개발을 하면은 건설업자, 임대업자, 건물주들만 이득을 본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토론회 같은 데를 가면 음. 이런 이야기가 공적인 담론에서 나오는 경우는 없는데, 아 그래요? 이제 디스커션 하는 데서는 잘안 나와요. 하지만 그 인터넷 게시판이 되게 많아요. 댓글들 보면 되게 많아요. 저거 재개발 해봤자 쟤네들만 돈 벌고 저기 쟤네들끼리 그다 나눠 먹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리고 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다음 악고라 쪽으로 가면은 별표가 잔뜩 붙어 가지고 막 올라옵니다. <laughs> 가운데 정어로아 아, 그래요? 어. 하지만 그런 글들은 많아요. 가운데 네, 정렬이 된 별표 네. 빨갛 반짝반짝 네, 이게 그뭐 남들이 돈 버는 꼴은 못 보는 의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laughs> 하지만 이게 이런 의견이 그냥 웃고 넘어갈 건 아니에요.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발생할 음.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음. 거기에 대해서 의무를 제기하는 의견이라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이 궁금증들은 가지고 있죠. 그렇죠? 누가 이득 보지? 네. 네. 음. 어, 또 다른 의견 역시 또 이제 그 반대하는 의견인데 또 다른 의견 중에 하나는 현장 활동가들이 주로 말하는 의견입니다. 음흠. 이 지역의 역사와 가치를 온전히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네. 이런 의견은 재개발뿐만이 아니라 주민 자치에 의한 도시 재생도 부정적으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변화가 일어나면 흔히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최근에 부르고 있는 임대료 상승에 의해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쫓겨나고 밀려나는 어, 일이 생긴다는 논리예요.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봤고요. 네. 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현장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음. 그 쫓겨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대 활동들도 하고 그리고 그 밀려나는 사람들이 음. 그막 건물주가 막 임대료를 두 배를 받겠다. 그렇고 막그 내가 30년은 피 빠져 피 빠지게 이래온 가게를 닫고 뭐 가게 됐어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상인분들을 많이 만나봤고 그 사람들의 그분들을 어.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네. 활동이죠. 네. 주로. 음. 그런 사람들의 그 슬픔이나 고통을 바로 옆에서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걸 그 자체를 어. 어떤 식의 변화를. 일단 일단 막고자 하는 경향들이 좀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음. 삶의 터전을 네. 지킨다는 건그 음. 사람의 인생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도 소중한데 그그 네. 그 커뮤니티의 삶을 지켜낸다는 점에 있어서도 매우 숭고한 일로 보이기 쉽고 실제로 그런 의미도 있고 그렇죠. 다만 이 활동을 치열하게 하다 보면 그 하나의 질문의 벽에 부딪힐수 있다는 거죠. 네, 뭐 그렇죠. 이런 거대한 연담 도시에서도 이게 100% 통하는 얘기일까? 음. 대개 이제 이런 의견에서 나오는 공공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뭐 개념들은 음. 새로 유입이 되는 인구가 없는 그러니까 원래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만의 폐쇄적인 공동체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중소 규모 도시에서는 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밀려나는 사람이 없다는 거는 들어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없다는 거잖아요. 네. 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견이 그 좌파적이기도 한데 또 동시에 대단히 그렇지 않기도 하거든요. 학구적인 궁금증을 가지고서 접근을 할때 보면 좌와 우가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사고실험을 해보자고요 어~ 자본을 뺀다든가 네. 그 자리에 뭐~ 인종을 집어넣는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만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정책 방향성에 있어서 네, 네. 그건 생각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런 의견들은 그래도 역시 그~ 한국적인 상황에서 대단히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재개발 사업들을 관청이 그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어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누군 네. 막아서야 돼요. 네. 음. 그러한 폭력에 맞설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고 음. 그리고 그런 것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밀려난 음.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의견은 소수지만 목소리가 커서 음. 어 때때로 이제 다른 의견들을 전투적으로 밀어내기도 합니다. 음. 또 다른 반대 의견이 또 있는데요. 주로 시민 단체나 도시 재생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의견으로 음. 이 지역의 상공인들의 생태계를 보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음. 특히 세운상가 주변에는 그 전자기기를 다루는 여러 장인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이 장인분들이 혼자서 그냥 다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이제 그거미줄처럼 긴밀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음. 어, 예를 들면 오래된 톤테이블을 고치는 사람이 있는데 오디오 부품은 옆집에서 막 공급을 받고요. 턴테이블 바늘은 염옆집에서 공급을 받고요. 이런 식으로. 실렇죠 그, 네. 다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장인들이 재개발로 인해서 그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은 그 산업이 사라져 버려요. 네. 그 턴테이블 지금 그뭐 바늘 빠졌을 때 음. 고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네. 여기 가야 되는데. 음. 실제로 지금 뭐 오래된 카메라나 네. 오래된 턴테이블이나 음. 오래된 워크맨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음. 아그 가게 망하면 안 되는데 하는 가게들이 있어요. 네, 난리나요? 네, 그, 지금 해외를 나가지 않으면 은 여기서밖에 못 고치는 네, 제품들을 그렇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네, 그렇습니다. 오래되지 않아서도 적용이 될 거예요. 네. 이 스튜디오를 처음으로 만들 때 이제 음향 장비들을 사면서 네. 어, 세훈상가 건너편이 아세아상가입니다. 네. 아세아상가 쪽에 있는 유명한 집을 갔어요. 네. 가서 거기에, 거기가 최저가고 상담도 제일 잘 해주세요. 네. 여기에서 이제 상담을 받고 마이크를 샀어요. 음. 마이크를 산 다음에 마이크를 세우는 스탠드 장비가 있죠? 그걸 사려고 거기에 물어봤어요. 자, 봐라. 어. 스탠드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밑에 무거운 거 말고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이렇게 이렇게 생긴 이런 거를 사려면, 어, 어, 사고 싶은데요? 그냥 둘까봐 음. 물어봤더니, 아, 그거는 길 건너서 저쪽에, 어, 기어 상가들이 있어요. 그 기어 상가 중에 그두 번째 집이 리차드 기어라는 집인데 리차드 기어라는 집이 있습니다 기어 만드는 데 중에 네. 리차드 기어 쪽에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거기 거기라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가 국내에 나와 있는 그런 마이크 스탠드는 다 파는 곳이라고 음. 총판이라고 음. 거기 가서 물어봤어요. 음. 음. 갔더니 거기 계신 아저씨가 무심하게 마이크가 뭐예요? 아이 마이크입니다. 음. 그거는 무거워서 안 서요. 오 음. 그걸로 세울 수 있는 물건 없어요. 음. 그래서 안 판다는 건가? 음. 나난 까이는 건가? 그그 <laughs> 가만히 서 있었더니 네. 집에 그 세탁소 옷걸이 있죠? 그거 잘라가지고 밖에 집어넣으세요. 음. 안쪽 봉에. 음. 그럼 버팁니다. 그럼 버텨요. 음. 그래서 지금 안에 막꽉차 있었죠. 되게 오랫동안. <laughs> 네. 그커넥 그러니까 그런 그 기술력의 커넥션. 네. 저것도 환풍기 고칠 때도 영동포가 더 비슷한 경험하셨다고그러지 않았어요? 구로 상가에서. 네. 네. 네, 네. 그게 구로 공구 상가가 크니까. 네. 이거는 사실 앞에 얘기한 그저 철거민 운동의 후회라고 볼수 있는 시민 활동가들에 대한 것도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네. 예. 인간이 내뿜을 수 있는 가치를 보존하는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네. 그렇죠. 예. 그 이제 특히나 이 도시 생태계가 이렇게 막그 긴밀하게 얽혀 가지고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누군가 그 중에 일부가 이어 이, 이, 사라져 버리거나 네. 뭐 흩어지거나 그러면은 이제 어이 원래 유지가 되고 있었던 기술 이어 받을 수 있었던 기술들까지도 노하우들도 사라져 버리니까. 아 부품이 하나씩 멸종되는 설국열차처럼 되네요. <웃음> 맞아요. <웃음> 네.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한 근거에서 나오는 그런 반대 의견은 그 요컨대 도심 지역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그 건물이나 뭐 도로나 이런 것들은 고치더라도 소프트웨어는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 인간들의 어, 네. 것들은 보호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음. 이런 의견은 이 지역의 상공인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 혹은 임시 이주를 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면은 그러면 이제 괜찮다. 오케이다라고 하는 의견일 수 있으니까 비교적 온건한 반대 의견이라고 할수 있겠죠. 물론 이것도 이명박이 추진하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왜냐면 강제 이주가 되면서 어. 강제 이주를 시켜 버렸습니다. 네. 그 공구상가 쪽 분들이 보통 강제 이주를 당하셨는데 보통은 네. 아 저긴 못 가라면서 폐업을 많이 하셨고 네. 아니면은 그냥 청계천 주변에 저 공사하는 쪽 바깥쪽으로 나가셔서 개업을 하셨고 그런 네. 분들은 괜찮았는데 문제는 이명박이 가라고 했던 곳은 네. 송파구 장지동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가든 파이브죠. 그 이유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가든 파이브인데 가든 파이브의 문제는 어, 상가의 층고가 그 상가에 그 계시던 분들이 나와서 가든 파이브로 오신 분들이 취급하는 자재의 높이보다 낮았어요. 그래요. 그런 것들을 음... 게다가 장지동으로 그러니까 장지동은 좋아. 좋은데 하지만 멀어. 그 공구사로 장지동으로 왜 가냐고. 소프트웨어랑 그런 거군요, 가치가. 제가 이제 그 빼놓고 전달하지 못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이 청계천 을지로 사업에 관한 의견에서 말이죠. 네. 아무 게시판이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메일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어, UMC가 볼 거예요. 네. 이렇게 온갖 견해가 엇갈리는 과, 와중인데 어, 주민 의견, 어, 토지주나 건물주의 의견, 사업 투자자들의 의견 등등 도더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분들의 의견을 또뺀 거죠. 음. 이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생략했는데 음. 그걸 제외하고서도 이렇게 의견들이 많다는 거예요. 의견들이 많네요. 네, 근데 이게 말만 많고 입방아만 찐다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쪽 가든 파이브로 공구상들이 들어갔을 때 높이 안 맞는다. 음. 이런 것들도 처음에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얘기를 듣고서 진행했었으면 괜찮았을 수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그런 의견들이 소통이 안된 상태예요. 대화가 음. 안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음. 공공사업이 민주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진행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잠시 후에 광고를 듣고 얘기를 나눠보죠. 그러죠 SSFM입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목 운동 하나 둘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릎핀이라면 그 노래와 춤 끝까지 할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릎핀이니까요. 층간 소음 걱정 없는 아이들 세상. 운동장을 아이에게 알스케어 프리미엄 폴더 매트 모발에 힘이 없고 너무 얇아요. 비크린이죠. 스트레스성 탈모라는데 어쩌죠? 비크린이에요. 윤기나고 풍성한 머릿결 저도 만들고 싶어요. 네, 비크린이라니까요. 아무거나 쓸순 없잖아요. 13년간 이어온 비크린의 노하우 투3에서 헤어 로스까지. Big Green. 건강한 변화의 시작. 빛 그린 헤어로스 샴푸. 되게 바보 같은 내용이었네요. 그, 자제보다 천장이 낮아가지고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근데 그 바보 같은 게 말이에요. 뭐 어맹부가 하라 그랬어. 요서울시에막 네. <laughs> 공무원들이 다들 들러, 들러붙어 가지고 거기 사업자한테 막이 얘기 저 얘기 다 하고 준비 엄청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영화관도 놓고 뭐하고 뭐 여기도 음. 괜찮을 겁니다. 음. 그러고서 어 이게 잘못됐어. 음. 모든 그 상가에 이제 상인들이 다 피해를 입어. 네. 근데 책임진 사람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연구 영역 실수 혹은 뭐 연구 발주 실수 준비 실수 이런 문제는요 누가 악한 마음을 먹고 하는 게 데, 데, 나오는 사이드 이펙트가 아니죠. 네, 그래요. 뭐, 똑똑한 사람 막, 0 명이 준비했어. 그 중에 누가 그런 바보가, 바보짓을 했을까? 아무도 없어요. 음. 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음. 예. 준비해야 될게 어마어마하게 많고, 조절해야 될게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러고도 이빨 빠진 곳은 분명히 나올 수 있고, 음. 네. 그래서, 민주적으로 합의를 이루자면 엄청 치밀해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치밀하지 못했을 때 무슨 결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을 하실 거예요? 바로요. 광고 지나갔어. 아, 그래요? 아, 제제지 <laughs> 네가... <laughs> 이런 게 바보죠. 아, 네. 바보는 네, <laughs> 네. 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일단 첫째는 반발이 일어나죠. 당연합니다. 네, 그쯤 물지로 뭐 청계천 이 지역에 재개발 착공한다. 어, 그러니까 하지 마라고 음. 나오잖아요. 여, 여, 여기, 여기저기서 막, 막 터져 나와요. 그, 네. 근데, 이~ 그거 그니까 그~ 사업 당사자 입장에서는 되게 음. 어~ 이거 (79년도부터) 재개발 음. 계획 지었고 재개발한다는 거 모두가 알고 있었을 텐데 음. 어~ 근데 이제 왜 그러느냐 당연히 이 사람들이 도, 동의를 받고서 한게 아니니까 그래요 음. 그~ 사업을 재개발로 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통지만 되었을 뿐이지. 그, 그렇죠. 그게 그 이제 저 사람의 동의를 구한 건 아니거든요. 동의를 해줘야 되는 주체가 한둘이야 말입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그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요. 그러면은 반발이 일어나면은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진행이 되더라도 매우 큰 비용을 감내해야 됩니다. 네. 그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그 건설업체나 관공서가 써야 되는 비용도 더 늘어나지만 음.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가 사회적인 비용, 그렇죠. 거기 반대운동 반대 한다고 갔을 때 그... 멀쩡히 노동을 할수 있는 생산적인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도 거기 아 저건 막아야 돼해 가지고 들어가 갖고 몇 달씩 있기도 하고요. 음. 음. 또 거기 그 지역에서의 그 일들도 막 마비가 되고요. 등등등등 해가지고 사회적인 비용도 엄청 많아져요. 주민들이 서로 패를 갈라 싸우게 되고. 그렇죠. 갈등도 많아지고. 네. 제주 강정마을의 민군합동항을 만들 때가 그랬죠. 네. 매우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음. 근데 했어요 또. 네. 근데 이게 그.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처음부터 거기 그 지역 주민 실제로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고 했으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뭐말 그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음. 지역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만 불러다가 음. 거기 사인을 시킨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여기 서류상으로는 대부분이 반, 그 창성한 것처럼 나와요. 근데 실제 여론에서 는한90% 이상이 반대를 해요. 사기쳤다는 거예요. 어, 그렇죠. 사기를 친 거죠. 음.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항구는 지었어요. 근데 그 되게 오랫동안 어, 실제로 그 공사에 소요된 시간. 시, 소요되어야 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피, 필요했고 음. 그리고 불필요한 사회적인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음. 지역 내 갈등도 되게 커졌어요. 폭력도 있었고 그 폭력은 공권력에 의한 것도 있었고 네. 내부 주민들끼리의 폭력도 있었고 우리는 그렇죠. 뭐 다큐멘터리나 취재를 통해서 역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원래 잘 지내던 주민들이 평생 원수처럼 척을 지게 된 경우들 네, 네. 그런 그래요. 이야기. 때문에. 그게 그 반, 거기 그 공사를 반대하는 활동가들이 잘못이냐, 혹은 거기 살고 계신 주민분들이 잘못이냐. 그 다.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애초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겁니다. 음. 어, 그러한 사례들 중에 그 되게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활주로를 넓히는 확장 공사를 할 때의 사례가 그래서 그래요. 음. 처음에 활주로를 넓힌다고 하는 확장 공사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공사에 12년이 걸렸어요. 인근 주민들이, 아, 그거 확장하고 나면막 엄청 시끄러질 텐데, 우리 다못살 텐데, 막다 들고 일어나요. 응. 그, 아니, 확장 공사를 지금 당장 뭐, 뭐 며칠 있다가 시작한다는데 난 그거 몰랐어.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응. 당연히 뭐다 들고 일어나고 반발하고 거기 막그 공사, 공사하는 데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다 들어 눕고, 응. 막 그래요. 어, 거기다가 또 이제 뭐 환경 활동가들이 또 이제 그 생, 태계를 파괴하지 말라고 또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들어와요. 응. 그렇게 막 반대 시위가 막 몰리고, 그러니까 7년 동안 거의 아무런 공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응. 기간이 길어졌을 뿐더러 그때 낭비된 사회 사회적인 비용은 한국 돈으로 계산했을 때 대략 삼천억 원 정도로 추산이 돼요. 그러한 경험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2차로 활주로 확장 공사를 할 때에는 처음부터 주민 협의체를 통해서 대화로 결정을 하게끔 그렇게 했었습니다. 음. 그렇게 하니까 공사에 4년 걸렸어요. 음. 근데 그사년 걸렸다는 거는 그 대화 협의체를 통해서 대화를 할때그 소요된 시간을 다 포함돼 해서. 아마 그게 훨씬 길었겠죠. 그렇죠. 관청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버리면은 반발로 인해 가지고 어, 사업이 아예 무산되는 경우도 생겨버려요. 음. 세운상가 주변의 청계천 지역도 80년대 그런 일들을 겪었었죠. 음. 더 최근에는 그 부안에 방사능 폐기장을 건설하려고 했을 때 그렇죠. 어, 그렇 그때 그 건설을 하려고 했, 했었던 계획이 중단이 됐, 됐었습니다. 그때도 음. 조용히 하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어, 원래 이제 그 우리 그 동안 최근까지의 역사에서 그 정부가 혹은 지자체 공기관이 이를 집행하는 방식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그냥 비밀리에 결정을 하고 음. 그리고 그거를 그냥 통지를 해요 음. 그리고 반발이 일어나면 그걸 막는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왔는데 네. 이 부안도 부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게 방사능 폐기장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근데 그 위험성이 어떤 건지 음. 어떤 식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음. 등등등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그냥 그 군수가 일방적으로 그 국가에서, 정, 그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 사업에서, 어, 우리 할래! 해가지고 네. 받아, 받아 나왔어요. 사업을 음. 따왔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부한 사람들이, 거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음. 아 우리 동네에 방사능 폐기장이 들어온다는데. 음. 어, 그러니까 그, 어, 이제 막 그, 저 군수가 저기, 우리, 그, 우리 동네에 배신자다. 이런 느낌으로 그막 잡으러 쫓아다녔습니다. 그렇습니다. 집까지 쳐들어가고. 그러니까 음. 이 군수가 놀라가지고 그, 그 저, 어떤 절로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절에서 이제 경찰들이 그 경찰 병력 이렇게 막 에워싸고 네. 저지선을 만들잖아요. 음. 근데 그랬더니 그 부안 주민들이 그 저지선을 뚫고서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군수를 끌어냈어요. 네. 7 시간 동안 두들겨 폈어요아 기억나네요. 그, 그거 그 쉬지 않고 때린 건 아니고 아, 그렇죠. 네. 가끔 네. 쉬기도 했겠죠. 네. 근데 이게 네. 그 폭력이니까 뭐 나빠 이런 얘기 그런 게 아니고 폭력적이었긴 했지만. 음. 그 사건도 되게 어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음. 그때 그런 그 반대를 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영웅이에요. 왜냐면은그 일로 인해서 중앙 정부나 지자체가 함부로 못해요. 네, 민간을 함부로 못 다루게 되는 그런 음. 계기가 됐거든요. 그때가 음. 이렇게 얘기야죠 관해서 대화와 음. 합의를 전혀 거치지 않아? 음. 대화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의 대화 수단은 이거라고 음. 보여준 사건. 네. 법보다 네. 이게 좀더 가까워. 네. 어. 어. 이거 몽둥이를 어. <laughs> 들었다. <laughs> 네. 네. 세운 지역의 재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 진행이 될 것이며 앞으로 그 공적인 사, 세금이 어떻게 들어가겠다는 것인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까? 결과가 네,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가요? 여, 여기에 여러분들의 의견은 이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음. 뭐, 물론, 그, 오세훈 시장 때에도 주민 간담회라든지 공청회 같은 것들을 몇 차례 여는, 한, 한열몇 차례 열었다 그래요. 음. 형식적인 그 대화의 장이 있긴 있었어요. 가서 그, 뭐 아마 저 네. 시장님 인사하고, 네. 네. 시장님 저 먼저 발언, 모두 발언하고, 네. 시장님 집에 가고. 네. 전문가라는 네. 분이 오셔가지고 일방적으로 말, 말을 하고, 음. 그냥 그 사람들 은 와가지고 그냥 앉아서 그냥 일방적으로 듣다 가는 거예요. 음. 그래도 이제 그 전임 시장에 비하면은, 그나마 그 정도라도 했다는 점에서 조금 나아요. 이만큼 고마운 줄 알아! 아,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그건 정말 말 그대로 형식적인 거라서. 대화가 됐다고 말할 수는 없죠.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세운상과 주변 지역의 재정비 사업에 여러 논란과 반대가 일어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어, 그런 사업을 할 건데. 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그게? 혹은 뭐, 난 다른 의견이 있는데라든지. 뭐, 등등등. 음. 여러 의견들이 막 터져나왔죠. 과거에 한국은 그 용산참사와 같은 그런 그 지역만 망가뜨리고 뭐 좋아진 데가 없는 그런 재개발 전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그 도시 계획에서 그 재개발 같은 데에서는 거의 반자동적으로 반발이 일단 나와요. 네. 어, 저거 하면은 뭔가 일어, 일어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동안 음. 그꼬 경험들이 있으니까 우리 시민사회에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있죠.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들 일단 반대하고. 네. 네. 그니까, 시민단체에는 왜 뛰어가겠냐고요. 네. 이제까지 겪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온게 있으니까. 네. 음. 근데, 이렇게 절차를 무시해서 하는 방식이 이쪽에 당연한 이유는 뭘까요? 음. 나중에 반발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레드컴플렉스로 인한 딱지 같은 것을 씌우고. 네. 그런 다음에 일단 밀어붙여요. 네. 그럼 최후의 상황에서는 전철현이 나옵니다. 음. 철거민연합이 나와요. 네. 근데 전철현은 왜 들어와요? 너무 무서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철현이 와서 도와준단 그래요.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전철현이 왔을 때는 너무 무서운 장면들이 찍혀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막그 보수 언론을 통해서, 재래 언론을 통해서 막 각인시켜요. 네. 아, 앞으로 이걸 반복하면 어디든지 개발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음. 생각을 이제까지 관여해왔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그 공공사업을 할때 반대 의견이라고 하는 거는 진압의 대상이에요. 시민들의 의견이 진압의 대상이에요. 네. 그, 그, 그게 대화의 대상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그,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로 그, 그냥, 지었을 때, 반대가 더 많았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밀어붙여가지고, 잘된 사례가 있을, 있기도 하겠죠?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 있긴 있을 거예요. 음. 근데,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한국인, 우리, 우리 한국인들은, 그런 걸, 누가 강제로 시키면 싫어하죠.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설명도 안 해준 상태에서, 아, 진행이 되면 더 싫어합니다. 싫을 거예요? 어, 그럼요. 음. 어. 앞서 전달해드린 세운 지역 재정비에 관한 의, 의견들을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음. 제가 사실은 찬성 의견 두 개, 음. 반대 의견 여섯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뒤에 보니까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 그렇게 보면은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근데 더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각각의 반대 의견들이 조건부 반대이거나 혹은 더 나은 바, 방향을 제시하거나 하는 식으로, 음. 대화의 실마리가 충분히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의견들이 전부 다 음. 안에 솔루션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즉 해본 적은 없지만 시도해 보면 조율이 될 수도 있는. 네. 네. 그데그 음. 말들을 안 들으니까 천장이 낮아진 거고요. 네, 그렇죠. <웃음> <웃음> 어. 네. 그리고 중구에 종로구에 있던 게 송파로 간 거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금 현임 서울시장은 원래 참여연대 출신으로 원래 말하자면은 그, 그동안 해왔던 일이나 그 경력을 보자면은 민관 협치, 그러니까 그 민간과 관청의 협치의 전문가라고 말해도 좋을 거잖아요. 음. 그런데 어째서 이전 시장들이 세운 이 계획을 바로 중단시키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는가 거기다가 지금 이제 그 서울시장 3 선째인데 네. 음. 자 정치의 실 실제로 움직이는 정치의 사례를 좀 봅시다 네 요거는 조금 이제 약간 얘기가 새는 것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왜그왜 음. 왜 그랬냐면은 첫째로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과거에 그 세워진 계획들 과거에 수립된 그 재, 재개발 계획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어요. 그니까 러 주민들의 모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그 법적으로 정해진 그게 아, 아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절차에 맞춰 가지고 합법적으로 진행이 됐고, 음. 그래서 여기 뭐 불법성이 있다 해가지고 뒤엎기가 좀 난감한 거죠. 네. 그리고 둘째로는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이미 예산이 편성되고 투입이 됐어요. 음. 거기다가 자본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민간에서요. 네. 민그 어쨌든 한국에 우리는 음. 자본주의 시장에 네. 살고 있잖아요. 그그 음. 그 뭐랄까 그그 그 뭐라 그러죠? 그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을 소유권. 네. 네. 그사적 소유를 건드리는 것은 음. 대단히 커다란 어떤 침해이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아무리 부자이고 저 사람이 아무리 커다란 무슨 그 시공 업체에서 뭐큰 자본을 한다고 하더라도 컨소시엄이 조성됐고 네. 그 컨소시엄이 돈을 얼마나 쓰겠다라는 문제를 서울시장고 협의를 했고 문서를 남겼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돈이 들어갔어요. 그걸 중단시켜. 음. 그건 네네 음.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죠. 네. 네.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후임자가 어쩌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음. 그 이전에 어~ 세워졌던 사업 계획이 똥이든 카레이든 그걸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는 독재관을 우리가 뽑아 놓은 게 아니잖아요 시장의 권한으로서는 어~ 할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이 되어 있다고 보,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왜냐면은 하 지금 시장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뭘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자본까지 들어간 음. 이 계획을 음. 중단시킬 만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가. 음. 음. 예를 들어, 절차가 불법성이 있었다든가. 네. 요즘에 음. 인기 있는 주제군요. 음. 어, 많은 시민들이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단선되면 그 사람은 법을 무시하고 아무 일이나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음. 희망을 내보이긴 해요. 음. 음. 정말 그래요. 그, 뭐 하나 고치려고 하더라도 되게 어려우니까. 음. 더구나 그 박원순 시장의 일선 때에는 대통령이 그때까지 여전히 이명박이었었죠. 네. 음. 거기다가 서울시 의회의그한 한나 아니야? 한나라당 그때 그때 한나라당, 한나라당. 맞, 맞나요? 네. 네. 그때 그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음. 공공사업을 어떻게 하려거든 이 방향을 조금 틀려고 하더라도 그 중단은 뭐뭐 뭐 꿈도 못 꾸고 약간만 틀려고 하더라도 음. 이들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그렇죠. 어, 동의를 얻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해야 될 텐데, 될 텐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서울시 의회에서 어떤 의원이 음. 박 시장한테 마구, 마구 막 막말을 쏟아내는 어. 이게 하, 음. 신문에 잘안 나왔어요. 아, 근데 그게 한두 사람도 아니었어요. 신문에서. 네, 지방 의회, 특히 서울시 의회 같은 음. 데서 네. 어,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음. 그저 민주당 시장한테 네. 하는 게 마치 그 재개발 구역에서 가끔 그 욕쟁이 어르신을 고용해 가지고 갖다 박아 놓을 때가 있어요. 네. 사람들 들어오지 말라고. 예. 음. 네. 음. 손발이 저릴 때까지 욕을 해 준다고 하죠. 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네. 그, 저는 그 것들 중에 그, 그래도 이제, 그나마 보도가 됐던 거 하나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음. 영상을 봐가지고, 그거는 박원순 시장한테 막 막말하고 폭언을 쏟아낸 사람이 음. 그, 되게 유명한 사람의 그 자제 분이셨거든요. 음. 그 이명박 친구의 딸, 음. 뭐, 그래가지고. 음. 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 그런 사람이 한, 뭐막 저런다더라, 막. 그분 잠시 유명해졌었죠. 네, 네, 네 그랬었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어떤 특정 정당에서 막말이나, 폭언을 일삼는 것은 상대방을 그냥 모욕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실제로 심의가 되고 토론되어야 하는 다른 사업들을 멈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동을 거는 거예요. 음. 음. 용, 용리버스터죠. 네. 그렇게 한 바탕 그러고 나면은 그 모든 논의가 중단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형사버디물에서 많이 볼수 있는 대사죠. 그래요? 음. 내가 시선을 끌 테니 넌 빠져나가. 아, 음. 음. 엄호. 네. 음, 네. 지원사격. 음. 뭐, 러시아워 같은 데서 크리스토커가막 시선을 끌면 서 성경이 아, 네. 빠져나가고. 그,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막, 인정착을 안 해, 놈들이! 네. 이러면 욕하고 막, 그, 계속. 그 카지노 테이블에 어. 춤추다가. 흑인이 네. 돈 따니까 눈군 싫었냐! 네. 욕하고. 우리가 네. 왜목화솜을 키웠는데? 네. <laughs> 음. 음. 나 왜, 대사 다 기억나냐? 그, 러시아어는 대사 다 기억하죠. <laughs> 어. 네. 음. 눈알구리 던까지 기억나요? 그 네. 니가 음. 보기엔 내가 치킨 조지로 보이냐, 이놈아! 네. 어, 초선 때에는 그렇게 어려웠었다가, 음. 어, 재선 때에는 약간 상황이 좀 나아져가지고, 음. 이 세운 지역 재정비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6개의 재개발 구획이 있어요. 청계천 쪽부터 충무로 쪽까지 이어지는. 네. 6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거를 170여 개로. 아. 마구마구 더 세분 시킵니다. 합법적으로 접근하자면 머리를 써야 돼요. 네, 그렇게 엄청 해서 엄청 쪼갠 거네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사업 시, 시공을 실제로 들어가려면은그 각각 재개발 조합들의 찬성과 동의를 다 얻어라. 그렇게 해야만 시공업체가 건설을 할수 있게끔 음...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최대한의 조치였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막으려고 했다기보다 이 상태로 사업이 그냥 진행되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뻔하잖아요. 여기서 또 다른 용산이 터질 수도 있고. 또 다른 그 강정마을이 터질 수도 있는 건데. 음.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는데. 원칙을 강조했네요. 합의를 네, 그, 얻어라. 네, 그렇습니다. 이런 조치가 전임자가 만든 계획이니까 그냥 엎어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작년도에 시공업체가 실제로 그 재개발 조합들 찬성을 받아버렸어요. 뭐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차피 그 재개발 조합이라고 해도 땅 주인들의 이권이 들어가 있는 거고. 네. 제가 을 이렇게 한다 만다 한다 만다 하면서 계속 지지부진 끊으니 그냥 지금 해가지고 돈 벌자라고 음. 느끼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음. 그렇죠. 음. 네. 그렇게 해서 세운 3구역 입정동을 헐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시작되니까 부작용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찬성해가지고 실제로 9명에게 이익이 간다고 하더라도 한명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한명 음. 반대하는 사람 그한 명이 손해가 손해를 봐요. 그러면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공공사업이라 더더욱 그렇습니다. 음. 어, 그래서 이 작년도 올해 초까지 그이 재개발 사업에 그 반발이 얼마나 많았으며,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방송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음. 100명이 되면 10명이 되고, 1000명이 네. 되면 100명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음. 네. 어, 이 사건을 그, 그때 생겼던, 그러니까 그올 초에 있었던 거기만 딱 집중을 하면은 지금 현인 서울시장 임기에 벌어진 일이니까, 지금 서울시장 탓을 할 수가 있어요. 막 실제로 보면은 어떤 분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개발을 지시한 줄 아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게 답답해요. 어. 민주주의의 수기 과정이 네. 오늘의 날씨인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음, 그래요. 오늘 비가 오다니. <laughs> 네. 예, 이게 몇십년된 얘기인데. 그럼요. 그런데 서울시장에게 이미 시작되고 있는 그 공공 사업을 음. 어, 이미 자본도 들어가고 뭐다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재개발 이런 공공 사업을. 멈추거나 늦출 수 있는 권한이 원래 있는지? 좀 애매합니다. 음. 애초에 음. 그 재개발 사업의 승인 권한이 서울시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 시장이 그걸 승인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그 승인 허가는 구청장이 내어주는 거예요. 시청은 계획을 세우고요. 음. 시의회는 예산을 심의해서 예산을 배정합니다. 음. 사업 주체는 구청이에요. 근데 그 시장의 업무와 권한이 모두 문서로 명시된 건 아니잖아요. 뭐그 막, 음. 그막 은가는몇 시에 넣어야 되고, 식사는 누구와 어떻게 해야 되며, 막 그런 식으로 탁 이렇게 막그된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서울시장 뽑았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그 되게 유동적인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승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 승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재검토 혹은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도 없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음. 하지만 또 반대로 또 이렇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재개발 사업이 공공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그대로 진행될 때어 서울시가 우리 서울 시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더 낭비가 될지가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막아설 수 있을 재 그러니까 일단은 재검토를 지시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는 막 조급해집니다. 음. 아니 그 정도 힘은 있어야지 서울시장이 이렇 찍어줬는데. 네. 네. 음. 음. 어. 근데 서울시장을 독재관을 뽑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사람은 절차에 맞게 일해야 돼요. 그 지점에서 시민의 다수가 떨어져 나갑니다. 네. 그럼 뭐하러 투표했어? 음.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실제로 그 뽑힌 사람이 할수 있는 일들 그 어떤 역할의 범위를 그걸 어두, 보자고요. 네.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하면은 첫째로 보면 이런 게 하나 있는데요. 관리상으로는 이전부터 해왔던 일이면은. 뭐, 문서상으로 이것이 뭐, 역할 범위이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음. 대체로 할수 있고요. 네. 못 하는 거였으면 대체로 못 합니다. 음. 물론 관례라고 하더라도 뒤집을 순 있죠. 음. 어그 문서화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음. 대체로 그렇습니다. 또, 둘째로는 그 조치가 합법적인 조치이고, 지지 여론이 받쳐주면 또 대체로 할수 있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밀어주면 대체로 할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밀어주더라도, 지금 뭐, 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어요. 어, 유, 유치원법. 뭐 네. 개정하자. 뭐 여론이 받쳐주고 있지만 어렵잖아요 상황이. 음. 뭐셋째로는 서울시장은 지금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네.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방금 당선됐어요. 네. 임기가 많이 남았어요 일단 은 음, 하나가. 네. 어. 삼선째고 임기가 음. 많이 남았어요. 임기가 많이 남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임기가 지금 한 6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은 무슨 지시를 내리고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밑에 있는 그 담당자들이 그냥 그 지시를 뭉갭니다. 짬되죠. 어. 임기가 한달 남았다. 네. 그럼 서울시 모든 공무원이 음. 서울시장을 그 예비군이 보는 장군처럼 봅니다. 음. 말년병장이에요. 네. 아이씨 왜요? <laughs> 왜냐하면은 말타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뭔가를 지시해 가지고 그걸 하, 한다고 해도 그다음에 그 시장이 바뀌고 나면은 다시 또 진행할 수있 그럴 있으니까요. 수가 있으니까 네. 이걸 더하게 되잖아요. 박원수시장 네. 전체 임기 비하면 매우 짧게 남은 네. 것 같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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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아무튼 지금 임기가 많이 남았고요. 음. 그다음에 대통령과 서울시장과 중구청장이 모두 다 같은 당입니다. 네. 네. 어. 모두 같은 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짬짜 먹는 이런 게 아니고 적어도 대화는 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마찰이 네. 적죠. 네, 불필요한 마찰이 적고 적어도 유려하게 그 의견을 교환한다는 거죠. 음. 게다가 음. 어, 어맹부 시절 오세훈 시절에 비해서 서울시 의회의 원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극적으로 그게, 어. 바뀌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음. 지난 선거 때 서울시 의회의 의석 110석 중에서 102석, 그러니까 2석, 그, 네, 8명 빼고 나머지가 전부 다 같은 당. 이 서울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물론 그 안에서 같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화로 수렴이 됩니다. 한 정당이 다수를 차지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여러 여러 정당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네. 최소한도로 그막 무슨 막막 막말하고 들어눕고 음. 막저제빨갱이네 어쩌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막 부자들 음. 그런 의, 의원들은 없다는 거죠 소수가 됐다는 거죠 극소수가 됐다는 네. 거죠. 근데그막 그럴 거라서 막 나는 아무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반드시 추진해야 되고 다 밀어버려야 돼 이렇게 네. 생각하는 뭐 민주당의 서울시 의원이 있다 치죠. 네. 그럼 그 사람 막 탈당해야 된다 치죠. 미쳤다고 탈당합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죠그죠그 당에서 네그이 네. 네. 안에서 합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업 재검토도 지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렇게 아 이거 일단 일단은 멈춰놓고서 음. 일단은 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다시 하고 네. 더 많은 과정을 거친 다음에 표의 힘은 이렇게 음. 작용합니다. 네 그렇게 하자라고 지금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장이 지금은 할수 있지만 전에 못했어요. 똑같은 서울시장의 권한 사실 똑같아요. 역할 똑같아요. 근데 음. 상황이 다, 달라진 거죠? 다른 당 구청장이 강단위게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하면은 서울시청도 사실 그걸 스탑시킬 권한은 없는 거죠? 스탑시킬 수 있다! 이렇게 써있지는 않을 거예요, 어딘가에. 그래가지고 네. 실제로 보면은 지금 그, 그런 경우에 행정소송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 음. 뭐, 실제로 지금 보면은 일부 민간 시공업체들이 행동 소송을 낸다 그랬던가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완전 중단이 아니라 잠시 중단이기 때문에 대화로 잘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음. 음. 어. 그 살아 움직이는 생물로서의 정치의 움직임을 지금 보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음. 일단 마, 멈춘다 그랬, 그랬더니 이 사업으로 어~ 이득을 볼수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뭐~ 그 지역에 뭐~ 토지 권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가에서는 네. 반발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장밋빛 꿈이 음. 하늘이 노래요. 어 그리고 그게 네. 또 단순히 그냥 이 꽃만 보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아 진짜로 그, 그 건물이 위험한데 음. 고쳐야 되는데라고 해가지고 그런 그 경우도 있겠는데 실제로 그 근처에 노란색 유리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음, 그렇습니다. 음. 어 근데 이제 거기서 또또 또 반발이 또 역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식이든 정치적인 선택은 뭔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세운 지역의 재정비 사업에서 민간 업체가 들어가는 부분은 일단 다 재검토 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음. 주택공사가 시공을 하는 그 주택공사의 사업 부분은 진행이 됩니다. 지금도 음.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면은 주택공사가 시공하는 것까지 사업을 엎어버리면 주택공사가 착공을 안 했는데도 그 전에 이미 부은 돈이 1,500억이나 됐었어요. 그 돈은 물론 공금입니다. 네. 그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되게 큰 돈이잖아요. 1,500억 원이면. 네. 근데 그만큼의 투자가 너무 이제 그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중단을 하거나 뭐, 막아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 거예요. 주민 간담회 할때산 네. 방울토마토 값이 쌓여고 쌓서 1,500억 원. 네. 거거든요. 팀 꾸리고, 요령 네. 넣고. 네. 그래도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조금 이제 그 재검토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늦출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의회에서 음.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됐기 때문, 압도적 음. 다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다수라고 하더라도 네. 약간만 다수이면은 음. 51대 49였으면 네. 싸움이 나고, 그렇죠, 늘어눕고, 네. 이의 네. 네. 진행이 어렵습니다. 네, 막 박원순 시장 막 식구들 얘기하고 또. 음. 네. 사실은 지금 국회가 약간 그런 상태죠. 뭐, 네. 네, 맞아요. 음, 사법 개혁이든 차별 금지법 제정이든 뭐 복지 문제든 음. 아직까지는 드러놓고 하면서 막을 수 있어요. 막. 게다가 지금 음. 기록적으로 국회가 멈춰 있잖아요. 지금 중앙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음. 하다 못해 지금 그강원도에그 산불로 피해 보신 분들을 구제하자는 그런 논의마저 막혀 있잖아요. 음. 지금. 그래서 지금. 음. 이때다 하고 경제지들에서 달려가가지고, 네. 그 피해 주민들 인터뷰를 딴 다음에, 네. 정부가 약속해 준거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정부 까는 기사 내고 있어요. 네. 그걸 왜못읽었 매부, 그러면서 있는데? 이낙연 총리를 계속 조준하더라고요. 음. 맞아요. 음. 네. 요즘 이낙연 총리 주가 올라가니까. 왜냐면 음. 2위거든요, 여론조사.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든지 뽑, 그 막, 엎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럼 유시민은 음.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 음. 빨리 인기 올라가라. 음. 나 빠지게. <laughs> 네. 예. 네. 정권이 박, 바뀌었더라도 변한 게 뭔지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음. 네, 예, 약간 이야기가 셌습니다마는 그 을지로 청계천 세운상가 네. 예,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음.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요약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네, 네. 김도환이 살았어요. 그렇죠. <laughs>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가는 똥바다도 만들었죠. 총알이 <laughs> 네. 좋지 않은 곳을. <laughs> 않아서. 공공사업에 여러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100%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음. 그래도 대화를 하고 음. 수렴되고 그렇게 진행하지 않으면은 설령 다수의 행복이 온다고 하더라도 음. 손해를 보는 소수가 반드시 반발을 일으킵니다. 그만큼 되게 많은 사회적인 비유, 비용이 지출이 돼요. 장군의 아들을 보면 말이죠. 김두환은 주먹으로 싸우는데 네. 그 일본인들은 칼로 막쑤시잖아요뭔 말하고 싶 칼로 베죠. 아, 수시기도 하죠. 네, 뭐 확실히 정확히는 일본인이랑 <laughs> 싸운 적은 없다고 하는데. 아, 그러, 뭐 그런 그 그렇다고 하는데. 네. 근데 지금은 그런 항쟁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사업은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협치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좋다 정도까지 네. 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음,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네. 일본인들은 칼로 싸웠지만. 음. 네. 우리는 엄청 오래 질질 끌어가면서 합의를 받아내야 된다. 그런데 음. 네. 네. 이제 원래 이렇게 늦게 가는 게 민주주의인데 네. 독일의 어디였죠?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의 사례처럼 네. 동의 없이 막무가내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10년이 넘게 걸려 온 거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그러면 오래 걸리고 돈이 더든 다음에 음. 저곳을볼 때마다 사람들은 분쟁을 일으켰던 그 당시의 문제거리를 떠올립니다. 네. 네. 무조건. 한번 겪었으니까요. 예. 아니, 저처럼 무슨 시사 맨날 쳐다보는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어른들은 다. 음. 목동에 그잘 정비된 우측 통행 도로에 쌓여있는 옆에 그 아파트 단지 보면서 그 생각해요. 얼마를 죽이고 이게 들어왔는데. 음. 예. 음. 그리고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뭐만 지으려그러면 누군가가 날 속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예. 계속 그런 경험만 있었으니까. 음. 정치는 항상 속이는 사람이었고. 필요한 정보를 음. 안 주는 거 아니야? 음. 네. 공공사업에서 좀 작은 사례이긴 하지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종로구 같은 경우는, 종로구의 그 북촌이 갑자기 막 이렇게 그 관광지. 떴어요. 어, 그래, 팍 뜨면서, 음. 거기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네. 그 관광객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없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화장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그 그 지역을 다녀가는 사람들이 음. 그 영역 표시들을 많이들 하고 가세요. 아 음. 그런 데가 있나 북촌에? 예, 네. <laughs> 구석구석 사람들이 다 되게 많은데, 아니 뭐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 거기를 아까 그러니까 제가 그거 아 이거. 특정 국가를 언급하는 게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그런 그런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 아무튼 저 얘가 저 여기 여기 들은 걸로는 되게 심각한 뭐가 있었어요. 네. 사람들 살고 있는 집에 창문을 향해서 소변을 본대요. 그래서 거기 실제 거주하고 계신 주민분들이 굉장히 그 이제. 피해를 많이 받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듣고 있지만 사실 음. 아주 신기한 개념입니다. 사람이 음. 마킹을 한다. 음. <laughs> 네. 그러면 또 그다음에 온 사람이 냄새 맡고, <laughs> 궁금해서 그다음에 이제 어. 방금 어. 싸고 지나간 사람 네. 엉덩이 네. 냄새 맡고, 네. <laughs> 뭐야, <그게. 웃음> 그래서 이제 그 어, 송로구의 그 어떤 과에서 거기다가 이제 그 공공시설로서 화장실을 짓자 해서. 만들겠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주민들도 그러한 필요성이 있으니까 찬성을 해줄 것이고 당연히 들어갈 것이다. 당연히 다 들고,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다 반대했어요. 주민들이 진짜 굉장히 심각하게 반대했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북촌 지역에 도로정비공사인가? 뭐 그런 걸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주민들이 결정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그 예산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관공서가 그 도로정비 사업에다가 쓴다는 거를 비밀리에 막 음. 아, 형식적으로 알렸는데 주민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냥 어저 사기를 당해서 내 돈이 뜯어먹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관광공서에또뭐 뭐 한다 그러니까 일단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음. 다 나가가지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또 이제 지역에서는 주민 협의체를 꾸리고 막 대화를 계속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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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사람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서 그냥 화장실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관광 안내 센터를 겸한 되게 예쁘장한 건물이 거기 들어섰어요. 음. 그러니까 그 건물이 지금 그게 건축 대상을 받았나? 되게 음. 그, 그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음, 음. 되게 특 기념비적인 어떤 특이한 사례예요. 네. 협치는 오래 걸리고 음. 또한 가장 중요한 점은 인데요 네. 매력 없습니다. 그렇죠. 어, 우리를 그게... 힘들게 한 어떤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결론을 내지 않거든요. 네, 네, 싸워서 이기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양자가 다 이기, 이기기 위해서는 싸움을 안 해야죠. 네. 어, 매력이 없다는 점이 저는 가장 걸림 캐입니다 네. 매력 없는 답이 보통 제일 좋은 답입니다. 이상 선생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달 의 이상평론이었고요. S S F M입니다. 글로벌 판매량 넘버원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에서 게이밍 노트북을 제작한다면 프로 게이머를 위해 최적화된 리전 Y 시리즈를 x 스몰에서 확인하세요. 레노버, for those who do. 침대를 놓기엔 집이 많이 비좁다고요? 매트를 사자니 디자인이 너무 아이들용 같다고요? 매일 쓸 건데 유해 물질이 걱정되신다고요? 사이즈가 작아 혼자 눕기도 빠듯하다고요? 아이스케어 폴더 매트가 답을 드릴게요. 퀸 사이즈의 넉넉한 크기. 10중 고밀도 압축 내장품으로 만들어낸 알락함. 물티슈 하나로 청소까지 간편하게 어디에나 어울리는 모던한 디자인은 기본. 아이스케어와 함께 나 혼자 산다. 아이스케어 프리미엄 폴더 매트.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간달 건강엔 오르핀이니까요. 아스트랄 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네, 2018년 5월 16일 저녁이네요. 어, 네,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객 비서관이 귀국했습니다. 기자 출신인 양정철 씨는 참여 정보의 홍보기획 비서관을 역임했고, 18대 문재인 캠프 메시지 팀장, 19대 문재인 후보 비서실 보실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건 작년 뉴스에서 유피님이 전해드린 내용인데, 요즘 광폭 행보 중이시길래 전해드립니다. 김일성처럼 빨리 움직인다는 뜻이죠? 광폭 행보. 네, 그런데 <laughs> 네. 모르겠습니다. 그 내년에 양정철 씨와 민주연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네, 작년도 이번 주에 있던 일이네요. 그 다음은. 아니죠, 재작년이죠. 아, 재작년이네요, 네. 네 우리는 한살더 늙었어요. 아우, oh, 맨. 2017년 6월 10일, 비밀의 수비 방영됐습니다. 네, 이거 되게 인기 있었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그쵸. 음. 1회 OST의 아티스트는 요파시 공개방송에서 출연했던 리차드 파커스였고요. 아, 네. 부산의 딸. 네. 그렇죠. 그리고 3회 OST 아티스트는 역시 요파시에 출연했던 우효씨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처음 방영을 시작했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음. 방영 시기가 정권이 바뀐 직후였죠. 그러네요. 그 다음 달이네요. 네. 드라마의 내용은 검사들에게 접대를 제공했던 한 사업가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음. 이후 검사에게 접대를 했던 여성이 죽임을 당하고, 음. 그 여성의 휴대폰이 사라집니다. 여차저차해서 모든 사건의 흑막에는 엘리트 검찰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그의 처가인 재벌과 그 재벌의 상속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 스토리는 현실에서 본 적이 없는 판타지로 끝이 납니다. 네. 계속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재벌가의 사위였던 민정수석이 재벌의 모든 비리 증거를 남겨놓고 자살을 하는 결말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검찰 조직 내에는 여전히 비리가 남아있다는 여지를 두고 끝이 납니다. 이거 음. 그래서 남겨놓고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인데 음. 이 자료를 남겨놓고 자기가 이그 황시목 검사한테주죠 조성호 씨한테 음. 그러면 서 했던 얘기가 이거를 내가 남겨놨다 그러면이 자료는 신빙성이 없어진다 음. 검찰이 찾아낸 걸로 해라 그쵸. 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요. 이제 그럼 골로 가셨죠 네못 어,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아어 아, 이것도 재작년 이번 주에 있던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다는 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 서울대병원이 2017년 6월 15일에 고 백랑기농민의 사망진단서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물대포가 사망의 원인이며 사망의 원인이었던 급성경막하 출혈이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많은 의사들 심지어는 서울대병원의 의사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서울대병원은 사인을 계속 고치지 않고 있었죠 그러다 정권이 바뀌고 한 달에 다 고친 거고요 음. 이 사이에 등장한 인물이 주치의였던 백선아 교수 그리고 서창석 원장입니다. 서창석 원장은 2019년 5월 30일 바로 지난달 말일까지 서울대병원 원장 임기를 꽉 채우고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9일 대선이 있었고 6월 15일 서울대병원은 개헌 이후 처음으로 사망진단서를 수정했습니다. 손희상 선생이 해드렸던 이야기를 근거로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창석 원장은 한때 최순실 서커파의 대표인 것처럼 불리웠어요.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 내내 음 문재인 정부가 질타에 시달렸어요. 네. 이 사람 왜 그냥 뒀냐 네, 봅시다. 네. 무슨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겠죠? 우리가 관련된 노동탄압이라는가 이런 문제를 다뤄드렸던 것도 있었고요. 실제로. 네. 근데 경찰이 수사 안 하죠? 청와대가 이 사람을 어떻게 잘라요? 그렇죠. 못잘르죠 네. 네. 문서에 이 사람이 언제까지 일할 거라고 써 있는데, 네 바꿔요? 그 독재죠. 그렇죠. 그렇다고 경찰에 수사해 보라고 시켜요? 그것도 안 되죠. 남용이죠. 법무부에다 얘기해요. 그럼 검찰에 대한 압박이죠. 네. 무슨 뭐 소창석 원장이 뭐 법원에 있었다 치죠. 그러니까 그 재판을 받고 있었다 치죠. 어, 정의로운 심판을 받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뭐그 청와대 대변인 얘기래요. 음. 압박이죠. 재판 중인데 그러면안 되죠. 네. 결국 한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인기 다 채우고 나갔습니다. 네. 아, 물론 이제 시사 매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어, 노동 탄압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 서울대 병원이 명망백백히 드러났으면 이 사람은 임기를못 채우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거 언론이 좀더 움직였어야지. 우리가 지약한 네. 데 말고. 네. 네. 그래요. 맞아. 네, 훨씬 더 열심히 움직였어야지. 언론이 책임을 반기한 측면이 크다. 서창석이 무사히 내려오게 된대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사람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직을 유지하고 있는 유지했던 사람이죠. KT의 황 회장님과 더불어서 네네 네. 어, 마지막 하나 더 있네요. 현재 광주에서는 전두환 회고록을 통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선착순이었던 방청권의 인기가 높았지만 전두환 씨는 재판장의 허가로 불출석했고요. 그렇습니다. 재판장에서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과 육군 제1여단의 기록 등이 증거자료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순서의 예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지금은 누군가가 계단 외벽에 한 그래피티가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전일빌딩 네. 이 전일빌딩 10층 외벽에도 타는이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광주에 살면은 이게 유적이라는 생각도 안들 정도로 가장 신의 한복판에 있잖아요. 거대하게 있죠요 전남도청이, 네. 아자문화센터가. 네. 그래서 이제 사는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저 중요한 역사에 사는 젊은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역사에 중요한 흔적인지 모르는데 가서 보시면 충격받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광고를 하겠습니다. XSFM 창사 5주년기념 특별기획. 전두환 타서전. 절찬리 업데이트 중. 입니다. 다음 주에 2회 학살편이 나갈 예정입니다. 네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 수집에 한참 여기저기서 여념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증거는 옛날에 전두환 정부가 보도 지침으로 많이 써서 뿌렸습니다. 네 실토 많이 해놨습니다. 네, 네. 전두환 탓사로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네 거기 서 있으면 그 전남 도청은 문화재 같잖아요, 그냥 그쵸? 이렇게 이것저 장치를 많이 해놨으니까. 그런데 네. 이 전일 빌딩은 되게 그렇토, 그로테스크하게 서 있어요, 거대하게. 맞아요. 네, 지금은 네. 문화재 지정이 됐나 그럴 거예요 아마. 음, 그렇습니까? 네, 네. 그저 그냥 뭐 충파 쪽에서 술만 먹고 나오지 마시고 광주 가시는 혹은 광주 사시는 분들은 네. 네. 전일 빌딩 한번 구경해 보십시오. 여기까지가 뉴스 아카이브였고요. 난민인권 문제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소리를 낼수 있는 사람은 정우성 배우 말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사람으로. 네. 네. 인양반이 이제 올 초였나요? 작년 말이었나요? 이런 활동을 반대하는 네티즌들과 열린 토론 같은 걸 해서 좀 유명해졌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못하는 걸 정우성은 하고 있다. 네. 계속 상대방의 말이 들어보는 거예요. 한심했습니다. 정우성을 칭찬하는 그 언론인들도 정우성 씨가 할수 있는 그거 할줄 모르는 사람들은 투성이었거든요. 상대가 끝까지 말하게 두는 것. 민주정치의 기본인데, 한국에서는 그거 할줄 아는 사람들이 드문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이 점에 대한 얘 음. 오늘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손희상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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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생의 출연료는 4달러. 그렇죠. <laughs> <laughs> 다른, 다른 제안 해 보시겠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다 대, 달라. 배영마다 <laughs> 밈이 되는 사람도 <laughs> 오, 대단한 복이에요 그것도. 네. 네.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고민하잖아요. 궁예냐 김도광이냐. 네. 안재모가 갑자기 그 궁예가 되었어요. 네. 그리고 안재모 씨는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고개를 딱 뒤로 돌리니까 갑자기 궁예가 나나고 김도광이 저거 나와요. 네. 네. 어, 궁민냐 김두환이냐 물어보신다면, 저희 이번 주이 어, 상품의 결론은 김두환이놈! <laughs> <laughs>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322회에 그것은 알싫다였습니다 네. 유승균 PD와 유성훈 에이터였고요. 손희상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SSFM입니다. I D W K